여랑여랑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. 네. 자, 박영선,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인데 특정 인물과 함께 엮이는 사이인가 보네요. 네, 그 주인공은 보수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입니다. 자, 얼핏 생각하면 이 전 목사와 두 후보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. 인연이 있나 보죠. 네, 민주당은 오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정광훈이랑 무슨 사이입니까? 오세훈 후보님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. 오 후보가 전 목사가 주최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했다는 겁니다. 국제자 문재인에 의하면 우리는 짓밟아도 멈춰서 싸우지도 못하는 이등 국민 찌질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. 제 앞서 여야 모두 이 중도 표심을 공략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 후보의 이 중도 이미지에 좀 타격을 주려는 것 같군요. 네,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후보 유세 현장에 전광훈 목사가 나올까요? 이런 글까지 올렸는데요. 오 후보 측은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. 야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. 반격이라면 이 박영선 후보도 전 목사와 무슨 인연이 있나 보죠? 네,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나섰는데요. 오세훈 후보를 극으로 몰아붙인다면 박영선 후보도 같이 극우해야 한다면서 5년 전 사진을 올렸습니다. 당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. 동성애법, 차별금지법, 인권관련법, 그리고 이슬람 문제. 저희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. 박영선 의원님을 야당 대표로 세웁시다. 자, 전 목사가 그때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과 좀 소통이 있었군요. 네, 당시에 전 목사 측이 여야 대표 초청 기도회를 주관한 건데요.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일정이 안 맞아서 비대위원인 박 후보가 대신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박 후보는 동성애법에 대해서도 최근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. 저 말대로라면 김종인 위원장도 갈 뻔했네요. 네. 자,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네. 이제 그만 이 박영선 후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면서요. 네, 임종석 전 실장이 연일 박원순 전 시장을 높게 평가하는 글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. 어제 박원순 전 시장이 그렇게 몹쓸 사람이냐고 두둔했었죠. 오늘은 박 전 시장은 서울 시민의 새로운 요구에 순명, 즉 명령에 복종했다며 업적을 강조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박 후보가 딱 끄는 거죠? 네, 앞으로 이런 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,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. 피해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. 자,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임 전 실장의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잖아요. 네, 그렇지 않아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박 후보는 지지층 결집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박 전 시장이 주목받는 게 박 후보로서는 좀 부담이 될 것도 같아요. 네, 국민의힘은 곧바로 공격에 나섰습니다. 박영선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다 이렇게 정의합니다. 맞습니까?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임 전 실장은 이 글을 왜 썼다고 합니까? 네, 임 전 실장 측근에게 물어봤는데요. 피해자의 아픔은 공감한다.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자격이 있는지 묻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상대 후보 비판에 앞서 피해자의 아픔을 먼저 위로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. 네, 개인적인 헌사라 해도 적절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